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오늘 61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저기 무리를 지어다니는 공룡이 보이는군요. 오리에 깃털이 달려있는 저 공룡들,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프시타코사우루스입니다. 프시타코사우루스는 중생대에 백악기 때 아시아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프시타코사우루스의 길이는 어른 키보다 조금 더 긴 길이, 높이는 긴자 2개 정도의 높이, 무게는 쌀포대 5개 정도의 무게입니다. 프시타코사우루스의 뜻은 앵무새 도마뱀이란 뜻인데, 이 녀석의 부리가 앵무새 모양의 부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프시타코사우루스는 원시 강룡류로, 트리케라톱스, 스티라코사우루스처럼 크게 진화한 강룡류들과는 다르게 원시적인 녀석이었기 때문에 프릴과 뿔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공룡의 꼬리에는 깃털이 있는데, 화석 연구를 통해 이 녀석은 조반목 공룡들 중 최초로 깃털의 존재가 확인된 녀석입니다. 과연 저 깃털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꼬리에 있는 깃털이 체온 조절보다는 다른 프시타코사우루스에게 과시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프시타코사우루스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여러 화석 연구를 통해 프시타코사우루스는 무리를 지으면서 생활했는데,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등 무리 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시타코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프시타코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이 녀석의 부리는 단단한 앵무새 부리처럼 생겨서 질긴 식물이나 줄기를 잘라먹는 데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뱃속에는 먹이를 소화시키는 데 유용한 위석이 발견되면서 프시타코사우루스가 돌을 삼켜 먹이가 잘게 부서질 수 있게 소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시타코사우루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작된 프시타코사우루스의 화석. 2004년 중국에서 34마리나 되는 새끼들을 품은 채 화석이 된 프시타코사우루스가 발견되었는데, 이 발견으로 프시타코사우루스는 모성애가 있는 공룡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는 조작. 발견된 프시타코사우루스 새끼들의 화석에다가 어른 프시타코사우루스의 두개골을 접착체로 붙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황당하네요. 두 번째로 프시타코사우루스의 색깔입니다. 공룡의 색깔은 화석으로 알아내기는 매우 힘들지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화석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프시타코사우루스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앞으로 다른 공룡들의 색깔들도 점점 밝혀질 듯 하네요. 오늘은 프시타코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이 좋다면,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